간주하듯이 해줘요. 심장이 춤출 수 있게 해줘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끈적한 느낌을 잘 섞어줘요. 감고서 부끄럽지 않게 잠시 참고서 조용하게 두 손을 꼭 잡고서 살며시 날 이끌어 가주세요. 오직 그만의 하객만 해봐요. 서투른 게 더 좋아요. 순수한 그대를 내게만 맡긴 듯 그 기쁨 나만이 즐길 수 있게 눈을 감고서 yeah, yeah. 숨을 잠시 참고서 That's why 그렇게 꼭 감고서 뜨겁게 차오른 공기를 느끼며 commitment the way 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Woo! Better get that brass ready. Here we go. Hey! FX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솔로 앨범을 낸 그녀. 웃는 모습이 해맑은 그녀. 군대 무식자로 불리지만 우리는 순수한 그녀가 참 좋습니다. 오늘 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FX 엠버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13년 7월에 네. 보고 우리 엠버시가 네. 또 슈키라에 납셔주셨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X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엠버님 모자 옆에 연필인가요? 그림인가요? 변혜연 씨, 이성규 씨, 연필 뭐죠? 연필이에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 지금 좀 신경 써주고 있어요. 이쁘다. 귀엽죠. 귀엽다, 귀엽다. 저 좀 귀여워요. 딱 그쪽에 앉았네.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박예빈 씨. 뷰티풀 노래 너무 좋아요. 유현정 씨. 드디어 엠버 양 모시는 거예요. 이쁜 엠버 김후영 씨. 엠버 언니 그 요즘 진짜 사나이에서 잘 보고 있어요. 송혜원 씨. 아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 진짜요? 보지 마세요. 아 보지 마? 안 봐도 돼요. 왜? 좀 창피해요. 창피해요? 예 조금요. 근데 그거 가고 싶다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때는 네. 갔다 오니까 되게 좀 말 실수했네요. 진짜 힘들어요. 약간 후회되고. 오빠는 근데 아직 아 못 가봤죠. 닥쳐. 네. 아니 근데 네. 너무 또 잘 적응하고 잘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잘했나요?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빠는 아마 적응 잘 될 거 할 거 잘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FX 중에 이제 첫 번째 네. 타자예요. 네. 솔로 앨범을 냈는데 되게 바쁘고 지금 힘들 네.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오늘 오랜만에 하루에
스케줄 5개 있었어요. 오늘? 네, 너무. 이것까지? 네. 아니, 이것도 다음에도 있어요. 또 있고? 네. 사실은 팝션 너무 좋아요. 오늘 되게 진짜 포인트 있게 짧게 이렇게 예. 하는 건 진짜 처음입니다 저희가. 네, 근데 또 바쁜 또 엠버 양을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또 슈키라에서 아, 모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네 명은 뭐예요? 다른 멤버들 몇 명은 쉬고 있고요. 저희 빅토리아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다음을 촬영하고 있고. 그렇구나.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야,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고 있고. 자, 솔로 앨범 축하해요. 대박나세요. 윤원경 씨. 사랑해요.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요. 귀요미, 라마, 사랑해요. 라마. 아, 라마? 어, 닮았다, 닮았다. 류진 씨. 어, 라마 닮았다. 어, 엠버 언니 바쁘시다. 안 피곤해요. 서예진 씨.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배고프죠? 어, 너, 괜찮아요. 괜찮아? 군대보다 더 재밌어요. 엠버 언니 달팽이 인사해줘요. 네. 류지윤 씨가 이게 어, 뭐죠? 오빠, 오빠는 저 원래 미국 인사는 막 이렇게 주먹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근데 반대로 제가 달팽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 우와. 달팽이 돼요. 아, 다시 근데, 다시. 네, 아 내가 해야지. 어, 오빠가 해요. 아, 진짜 달팽이 이런 거예요. 어, 은근 중독성이죠. 어, 여러분들 엠버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어, 문자 번호 샵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인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미션들도 보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헬로 키친 게임도 할 예정이니까요. 엠버 씨와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야,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잖아요. 저요? 진짜요? 엠버 씨가. 그래서 네. 그 음악 프로에 가면 네. 정말 다 친구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친구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근데 요즘은 좀 나이 좀 먹어가지고 이제 다 선배지. 네, 너무 다 몰라요 이제. 이제는 잘 모르겠고. 네. 오. 이제 오빠 옛날 말 이제 이해해요. 다 모른다고. 너무 내가. 되게 선배 같고 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네, 그쵸. 저도 지금 나도 아직 24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약간 선배. 그러다 난 9살밖에 안 됐는데 이래. 네, 그래서 어떡해요. 아 근데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네. 금방 친해지고 네. 다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특별히 저희 교포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누구의 통해서도 이 친구 알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되게 쉽게 친해져요. 누가 제일 친해요 거기? 멤버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누구예요? 거기 커뮤니티에 있는. 아, 저희 어, 기본은 뭐 미세민이랑 미세지아 씨랑 뭐 에일리 언니도 있고 에릭 남 뭐 그 유키스 케빈 씨도 있고 그리고 요즘 어 뭐 교포 아닌 연인분들 뭐 고우리 언니 그 레인보우의 고우리 언니랑 우리 씨 크림펍의 엘린 씨랑 뭐 걸스의 미나 씨도 다 네, 친해. 다 그냥 같이 놀아요. 네. 뭐 하고 놀아요? 놀 때는. 저희, 되게 재미없게 공기 아 공기를 한다고?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네. 군대 얘기 조금 하면 네. 바느질도 엄청 네. 했다고. 근데 그것도 솔직히 기본인 실력 아닌가요? 바느질 제가, 학교에서 배우죠 사실은.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했는데. 아 근데 엠버 씨의 이미지를 보면 바느질하고는 아, 좀 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그런가요? 네. 네 그래요. 요리도 굉장히 잘하죠. 아 요리는 제일 못해요.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그 하나는 못 이렇게 진짜 잘할 수 없는 그 하나 한 가지 있잖아요. 어? 그거는 연습해도 못해요. 나 운동. 난 구기 종목. 저는 요리예요. 어, 구멍이야 너무. 저 진짜 요리. 어, 다 태워버려요. 근데 먹고 살려면 할 걸 나중에. 라면 잘해요 저는. 라면. 라면 정도는 잘해요. 자, 아니 근데 솔로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FX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솔로 그 보컬 메인 보컬이 루나 씨도 있고. 아무래도 루나는 지금 많이 뮤지컬에 집중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다른 애들은 연기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냥 작곡 계속 많이 했어요. 뭐 일부러도 약간 매니저 오빠한테 저는 그냥 작곡만 하고 있을게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필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동안 계속 작업하고 음흠. 또 어느 순간부터 야
저 다 됐다. 아, 다 됐다. 그래서 회사한테 가서 어, 저 좀 솔로 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엠버 씨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미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네. 근데 은혁 오빠한테 그 프로그램을 받았잖아요. 맞아 맞아. 왜 오빠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알려줬지. 아, 그쵸, 그걸 그쵸. 통해 가지고 네. 알려주고 난 포기했고 엠버 씨는 쭉 해가지고 앨범도 내고. 네, 감사합니다. 야, 길이 이렇게 달라지네. 네. 야 아무튼 어우 너무. 멋있네요. 아, 아니에요. 오빠도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엠버 씨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 곡이죠. 쉐이크 댓 브라스.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독특한 브라스 사운드가 있는 얼반 힙합 댄스곡입니다. 아, 얼반 좋지. 네, 얼반. 오, 예. 아, 미국 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이 노래 듣고 와서 앨범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Go. Woo! Better get that brass ready. Here we go. Hey. Shake that brass, stop, 미리 봐, 싹, 가렵자. 너와 나, 여기 발을 바꿔 봐. 지금 이리 되면 준비된 frying pan. The bass wants every moment, 타고 봐. 더하기, 곱하기, 흥을 배가 시켜 모두 같이. 늦지꼬지 보지 말고 흔들어. Get on the floor, shake that brass. 가진 않은 남아, 너 모르는 거잠하게 down, down, baby. 순간부터 봤어. 혼자 뭐 하니, 딱 기다려. 긴장 풀고, blow that horn. 참 쉬워요, 그냥 나를 따라 들썩여. 고상한 체면 땀을 버리고 나와 함께 shake that brass. 뒤를 돌아보면 다 줄 서 있지 like 다람디람담담담 like 다람디람담담담 like 다람디람담담담 just let it all go in shake that brass 잘했어요 역시 넌 줄 아시는군요 텐션을 좀 더 올리고 준비 완료 shake that brass엠버. 아, 저 그게 아니에요. 태연 언니예요. 왜? 태연 언니예요. 누구라고요? 태연 언니 피처링 해줬어요. 아 소녀시대. 네. 아 엠버 아니야? 아 아니 아. 뭐 아 저 저는 절대 아니죠. 난 노래 왜 이렇게 잘하나 했어. 어 아유 노래 잘한다. 그 약간 네. 춤을 추게 하는 네. 얼반. 난난난난. 네. 네. Shake that brass 네. 우리 엠버의 노래 듣고 네. 왔습니다. 자, 아니 근데 타이틀곡 말고도 네. 다른 수록도 너무 좋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수록곡 제가 어, 다 제가 이번 앨범 다 제가 썼던 곡들 썼던 곡들이고요. 이 곡 그 타이틀곡은 누가 썼어요? 제가 저랑 그 디자인 같이. 예, 네, 같이. 이야, 제가 이번 앨범 앨범을... 잘 썼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팀의 노력이었습니다. 네. 예, 특별히 이 앨범은 좀 약간.
몇 년 동안 계속 뭐 가수 활동하면서 이분이랑 되게 맞을 것 같아서 뭐 이분이랑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름이 뭐예요? 누구 어디요? 같이 했던. 타이틀곡은 디자인 뮤직이라고 그 저희 레드벨벳 해피니스도 작업해보셨고 해피니스 뭐 저희 첫사랑님도 많이 작업해주셨고 저희 그래서 한국에 오셨는데 세션을 한번 짜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뷰티풀이라는 노래도 네. 있는데 이 노래도 네. 음원 나오면 저희가 많이 네. 틀어드릴게요. 네. 이게 자정에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공개도 안 된 노래를 네. 슈키라에서 네. 처음으로 네. 또 공개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요. 저희 헬로키친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걸 다 지금 밀어버리고 엠버시랑 네. 초대석을 아유. 하는 와중인데 지금 엠버시랑 네. 지금 헤드폰 잠깐 껴주시고요. 네, 청취자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 텔레파시가 얼마나 맞는지 네.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엠버시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왓썹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3살 정은아라고 합니다. 은아야. 네. 아,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엠버 좋죠? 네,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엠버 씨? 언니 얼굴도 좋고요, 성격도 좋고요. 언니 그냥 다 좋아요. 나는. 아, 없다고요, 네. 없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은아 씨. 은아 씨. 네. 네.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엠버 씨가 어디 안 가니까 네. 네. 집중.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텔레파시 게임. 잘 몰라요? 모르구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짜장 대 짬뽕을 외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짜장 혹은 짬뽕 요거를 네. 해주면 돼요. 네. 아, 네. 예. 엠버도 지금 알았어.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잔! 오 예! 잘한다. 아하. 언니 좋아요. 저도 은하 씨 너무 좋아요. 자, 그럼 하나 더 가보죠. 네. 하나만 더. 네. 크림 파스타 대 토마토! 아, 이게 뭐지? 맞아요. 크림 파스타 대 토마토 파스타. 하나, 둘, 셋! 토마토! 와! 뭐야? 이게 뭐예요? 크림 파스타지 뭔 소리야 지금? 토마토라니. 아 그래요? 토마토가 맛있어요? 네. 토마토 맛있어요. 네, 토마토라고. 야, 그렇구나. 야, 두 분이 딱 맞았습니다. 저희가 선물 하나 챙겨 드릴게요, 은하 씨. 네. 네, 마지막으로 엠버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언니 활동 잘 열심히 하시고 저 응원할게요. 예,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은하 씨 고마워요. 바이옴. 네. 바이옴. 자, 우리 두 번째 청취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엠버니 중국 팬이에요, 언니. 아니요. 완전 좋아해요. 아, 중국 분이구나. 네. 너무 고마워요. 니하오. 네. 니하오. 니하오. 귀엽다, 귀여워. 자, 지금 어디에요? 어디 계세요? 북경이에요. 북경?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북경에서 사는. 지금 해외 청취자입니다. 뭐라고요? 왕키예요. 뭐라고? 왕키? 왕키? 아, 알겠습니다. 이 해외 청취자라서 약간 네. 딜레이가 살짝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텔레파시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텔레파시 게임. 려욱 대 규현. 하나, 둘, 셋! 규현!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쁘게 맞췄네. 아, 이거 뭐야. 오빠, 죄송해요. 자, 규라고 했죠? 예. 네. 엠버가 그럴 줄 몰랐어. 여기 와서 귀여운 찾다니. 제가 솔직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 게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버 대 송치엔. 하나, 둘, 셋! 송치엔. 엠버. 아. 자. 진짜요? 저는 빅토리언이 더 좋은데? 빅토리아 좋아요? 네. 네. 아니, 목소리가 빅토리아 씨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어, 진짜 비건이 같아요. 진짜로? 그치, 약간 느낌 있지. 진짜 그래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왕키 씨? 저, 엠번 정말, 첫 소로 앨범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대하고 있고요. 항상 응원할게요. 자, 조기로 씨가 너 빅토리아지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야! 빅토리아 씨, 안녕하세요. 요! 빅토리아 씨! 오 마이 갓! 보고 싶다, 진짜로! 야, 아유. 엠버, 안녕. 요, 하이. 아니, 빅토리아 씨 본명이 송치엔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엠버 대 송치엔을 했는데, 야, 서로 또 다르게 또 했네. 요, 보고 싶다, 진짜. 둘이 좀 통화 좀 해요. 그럼요, 진짜. 제가 엠버 씨를 좋아하잖아요. 지금 진짜 중국에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어요. 야, 지금 야, 또,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엠버가 또 이렇게 라디오 나온다고 하니까 또 전화 연결까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마워요. 요, 지지에. 아니에요. 꼭 응원하고 싶었어요. 엠버 화이팅. 첫방 안 와? 첫방 안 와? 아, 근데 중국에서 지금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야,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성채 씨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귀여운을 외쳤지만 보고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네.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께도 반말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이니까. 네. 슈키라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 괜찮아요. 네. 네. 슈키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빅토리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간 빅토리 언니가 한국을 좀 약간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팬척 해가지고 지금 엄청 떨려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연기 너무 잘해줬고. 아니, 갑자기 이름 물어보시길래. 왕키 뭐야, 왕키. 왕키 뭐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엠버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엠버야. 계속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화이팅. 고마워. 응원하고 있을게. I love 중국에서. You. 아유, 고마워요. 중국에서 보자. 네, 빅토리아 씨, 슈키라도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여기서 전화 끊을게요. 가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안녕. Bye. See you. 안녕. 짜잔. Bye. 야, 우리 또 송진 씨랑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도. 이 마음 조금 가다듬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저렴하다 하면서 비용이 자꾸 추가되네요. 이런 여행에 상처받고 왜 일정이 처음과 다르죠? 저런 여행에 실망했다면 한진관광을 만나세요. 원칙과 기본으로 걸어온 한진관광. 약속을 지키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사람들은 기술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가능케 하는 건 결국 교육이니까요. 교과서로 시작해 교육 출판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생각에서 생활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선배님, 요즘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 어디예요? 그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 캠퍼스도 좋고 교수진도 우수하면 좋겠어요. 100년 전통 아름다운 캠퍼스. 서울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란다. 날 봐봐, 잘 나가잖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재석은 촬영할 때도 영국산 비타민C 주세요. 식사할 때도 영국산 비타민C 주세요. 명절 선물 준비할 때도 영국산 비타민C 주세요. 유재석씨, 근데 영국산 비타민C가 뭐죠? 고려온단 비타민C 1000.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고려온단 비타민C 1000.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기야, 자기는 참 천사 같아. 왜? 착해서? 영어학원에 돈만 내고 안 가는 기부천사. 뭐라고? 작심 3일 영어회화 공부. EBS 킹목달러 시작하면 작심 300일. 공부하면 매일매일 수강료 돌려주고 장학금까지 주니까 영어회화는 EBS 킹목달. 자세한 지급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세상에, 선물 고민 싹 날려줄 쇼핑 어플이 있다고? 모바일 11번가. 몰랐구나. 특별한 선물이 필요한 날 저 보라는 무조건 11번가예요. 받는 사람 전화번호만 알면 알아서 배송까지 슝슝. 2월엔 보너스로 11번가 포인트까지 빵빵. 역시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쇼핑 11번가. 2014년 누적 방문자 수 기준.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뜬금포 초대석 우리 FX의 엠버 씨와 yes. 함께했는데요. 지금 솔로 앨범을 내고서 한창 네. 바쁜 와중에 내일 첫 방이죠? 예, 내일 첫 방입니다. 야, 지금 네. 8058님이 내일 첫 방인데 어때요? 긴장 안 돼요? 라고. 완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냥 뒤에 코너 밀어요. 엄지영 씨. 엠버 가지 마! 했는데. 아니, 엠버가 바빠가지고. 저희는 아, 네. 12시까지 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예, 짧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야, 엠버니 애교 부려주세요. 조은비 씨. 해야 되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요 카메라로. 잃어요. 끝나고 남아. 자, 언니 12시에 꼭 음원 듣고 잘게요. 네, 미빈 씨. 그리고 이번에 멤버들 피처링 하나도 없는데 만약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냈을 때 피처링을 부탁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솔직히 제가 많은 곡을 썼습니다. 근데 미니로 줄였는데 네. 그 다른 곡에 다른 멤버들 피처링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밀 이제 아직 비밀로 할게요. 네. 아, 나올 수 있구나. 그게 나중에. 나중에. 유카나 이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였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즐겨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엠버 씨랑 또 데이트 네. 잠깐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레옥 오빠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제 앨범 12시에 나오니까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엠버 씨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서 이거 뭐지? 뷰티풀 엠버시 아까 그 노래였죠? 예, 제가 3년 동안 계속 아꼈던 노래인데 이번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엠버시 보내드릴게요. 예. 저는 2부에서 만나고요. 엠버시 안녕. 예, 빠염. 피할 수 없었어 좁은 세상 같았던 세상 앞에 힘겨운 몸 짓을 찾아올 널 노래해 날개를 펼친 꿈이 푸른 하늘에 하염없이 더 빛나게 차갑게 다친 내 맘이 다시 뛰도록 하늘 높이 저 별을 따라서 I'ma just be me, yeah, only me. I'ma just be me, yeah, yeah. 두려움 없이 더 높이 날 수가 있어. 어둠 속에 갇혀도 그 어떤 상처마저도 내게 나름대로.
I'm just happy. I'm happy to be myself. I'm happy to be myself.